예, 방금 소개받은 인문학공장의 공장장 김경묵입니다. 아, 인문학공장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저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로 작업하는 것과 공장이라고 하는 산업화된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디자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공장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세종의 생각법과 디자인 씽킹입니다. 세종의 생각법을 얘기하기 전에 디자인은 무엇이고 디자인 씽킹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세종의 생각법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세종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법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은 여기 써있는 것만 같이 내 생각을 개념화하고 그 생각 개념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활동이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자인이라 읽고 자꾸 사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D는 사라지고 사인만 남아서 예쁜 모양을 가진 것이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는 패러다임이 쉬프트 된 상태를 얘기하고, 패러다임이 쉬프트 될 때 그 패러다임은 우리는 범 패러다임이라 부릅니다. 이 범 패러다임은 인문과학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있고 물결 치듯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결이라는 상징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세종을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는 언어의 과정이에요. 공감한 것을 그 생각을 개념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말 또는 글만 가지고 하는 과정이에요. 사인은 그 언어로 된 것을 표현해서 상품으로 바꿔내는 표현 방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경영이 독단적으로 있을 때는 매니지먼트가 되지만 디자인이 앞에 붙어버리면 그 디자인 자체가 경영이에요. 이것은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상품을 문화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는 문화화되는 브랜드를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영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 밀어두고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디자인은 생각과 철학, 즉 언어로 된 과정이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사인 과정이 붙어서 내 생각이 의미를 부여받고 상징화시키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것은 D를 하는 사람과 사인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디자인의 D는 대지근 아래라는 뜻이에요. 대지근 아래는 이렇게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리킬 때 가리키는 주체는 반드시 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바꿔보면 나의 인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D의 과정은 나의 인문을 만드는 과정, 즉 철학을 만드는 과정이고, 사인의 과정은 사인, 그 단어는 홀로 독립되어 있을 때는 모양이나 조형의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D와 같이 뒤에 말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D라는 단어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의미나 상징의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D, 나의 인문을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화시키는 과정이 디자인의 과정이에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삼성과 애플 그리고 소니라는 세 회사는 운명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소니는 몰락하고 삼성과 애플은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세기의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손으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 시기였죠. 그런데 21세기는 생각을 개념화하는 세상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디자인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혁명적으로 뒤바뀌지 않는 한 소니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세상은 혁명적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디지털이라는, 반도체라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소니는 몰락했고 삼성과 애플은 선두에 섰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강력한 무기를 버리지 못하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소니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자사의 제품들이 세계 곳곳에 널려 있으니 그 상품들을 연결하는 데이터를 가진 메모리 스틱을 만들어서 자사에만 슬롯을 만들자. 그래서 그 슬롯을 꽂으면 소니 제품은 다 연결되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인 아날로그라는 것을 버리지 않아도 디지털 세계에서 내가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과 애플은 이렇게 했죠. 삼성이 가진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은 아이팟이라는 것을 만들고 버튼을 없애버리고 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직관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랬더니 이 상품이 워크맨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조직이 디자인 조직에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인문과학이라는 번 패러다임이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문학이 문송한지 아세요?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결과를 찾고 답을 찾고 기술을 만들려 하기보단 질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질문의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약합니다.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실현시켜서 머니게임에서 이기죠. 그 머니게임에서 이긴 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디자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영을 하고 그냥 기술을 가진 회사는 이내 몰락하지만 디자인 경영을 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나요? 디자인 씽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한 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감해야만 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사람에 따라 기업에 따라 다르겠죠. 자, 새로움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목적지향적 단어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적절한 수단을 찾아야만 합니다. 창의성을 만드는, 새로움을 만드는 수단이 바로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서 보니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인문과학적 사유를 하더라. 이것을 21세기가 돼서 보니 20세기에는 탁월한 기업들만 인문과학적 사유를 하면 됐는데 21세기가 되니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D가 바로 생각을 개념화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보니 생각을 개념화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창의성 싱킹, 인문과학적 사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로저 마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자인 싱킹은 지성과 직관의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적 생각은 분절적 행동을 낳고 직관적 생각은 연결적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그림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공감하고 만든다는.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무엇을 느꼈는지요? 공간을 느끼셨는지요? 사람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앞에 사진보단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깝죠. 가족 간의 캠핑 가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공간이 공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에 진짜 진정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싱킹을 하기 위한 이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비워두고 있어요. 이것은 디자인 싱킹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가까이 앉아야 합니다. 가까이 앉아야 연결됩니다. 멀리 앉으면 분절돼 버려요. 자,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이 있어요. 내가 남의 것을, 남을 내가 가지거나 그 사람과 같이 무엇인가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것은 직관적일 때 나와요. 연결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분절돼 버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해 버리면 공감하지 못해요. 이것은 분절시킨다면 반으로 끊고 또 그것을 반으로 끊고 또 그것을 반으로 끊어서 끊으면 직관적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절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남의 것에 닿지 못합니다. 계속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이러한 분절된 생각과 연결된 생각의 역동적 균형이라고 해야 해요. 근데 연결된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약해요. 분절된 생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 역동적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같은 사람은 직관에 강하기 때문에 직관에 치우친 균형이고 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분석적이라면 그 사람은 분석적인 것에 치우친 균형이에요. 그 균형점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앉은 다음에 하는 것은 지구를 지켜라, 우리 상사를 바꿔주세요, 이런 것 같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바뀔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디자인 싱킹을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아주 멋있게 표현해 줬어요. 만약에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에서 시작해라. 예술이라는 철학적 개념, 그리고 예술 작품, 예술가가 있다면 철학적 개념은 대화하기 모호하고 예술가는 죽고 예술 작품은 남아있다면 예술 작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화의 포인트가 생기는 디자인 싱킹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는 예쁜 모양을 만드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 영역 안에서. 그래서 디자인이란 말은 새로움을 만드는 분야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디자인, 패션 디자인, 헤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종은 결론적으로 효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나올 거지만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면 휴리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심변에 피혈자를 써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라는 사람들의 다양성보다는 조직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계면년 세종 제5년에 배로 단삼과 치마를 만들어 옷이 없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전으로 나와서 먹는 자가 거의 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세종이 왕이었던 당시에 재위 기간에 계속 가물었어요. 죽을 끓였더니 진제장에 나와서 먹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집 밖에 자기 중요한 부위를 감출 만한 천조가리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굶어 죽어 갔겠죠? 참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저런 시대를 살았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주었더니, 옷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겠죠? 그냥 가릴 것을 만들어 주었더니 나와서 먹는 자가 천여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그냥 나와서 먹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그 세종 19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먹이지 못하여 혹은 길가에 버리고 혹은 나무에 메어놓고 가고 혹은 남의 집에 하룻밤 자기를 청하여 버리고 간다. 근데 부모가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기 새끼는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나무에 묶어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이런 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예요. 자, 이런 것을 보던 세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종 13년의 기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하루도 편치 않고 이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세종 13년에 5월 27일 날 비가 내렸다. 오늘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 만약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은가. 올리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좀 오니까 이런 걱정을 또 해요. 오늘 밤에 만약 큰 비가 있으면 냇가에 있는 인가가 혹시 유실되거나 침수될지 모르니 한성부에서는 미리 알려서 수재를 면하게 하라. 서울시죠. 서울시에. 그리고 진짜 계속 큰 비가 왔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휴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백성을 향해서 휴례한다는 이러한 철학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디자인 철학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사람의 인, 그 사람이 문해놓은 인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놓은 문이 그 사람이 만든 상품,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발자국이 남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나의 인문이 되겠죠. 이렇게 문은 바로 정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사람의 생각이 정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발을 정이라는 것은 그칠 지라는 글자에 한 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발을 정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내가 바르다는 것을 모르죠. 나만이 아는 겁니다. 꼰대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이 강의라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장에서 본다면 꼰대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 생각해보니 이건 진짜 바른 거야. 그래서 누구라도 지켜야 돼. 그래서 타인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것인데. 그래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는 과정이 바로 인스퍼레이션의 과정이다. 인스퍼레이션은 스피라레라고 하는 스피라레라고 하는 영혼, 숨 이런 단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혼이 머무는 생각들 그런 상태가 바른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른 마음이 된 후에
그것을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심이 나오면 그 심에 자신만의 살아온 맥락이 붙어서 하나의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하냐면 맥락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맥락이 없는 사람은 철학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맥락이 없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맥락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한 상태는 바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맥락을 만들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가 나오면서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철학은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바로 D의 과정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D를 표현 방법을 써서 상품화한 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래서 인문은 바로 이 정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방법을 썼을 것이다. 그 이런 방법은 세종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디자인 철학은 바로 이런 휴리였고 디자인 철학은 그 자체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디자인 철학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한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만들어내죠. 어떤 책을 잘 쓰는 사람과 세종의 디자인 철학이 만나면 한 권의 책이 나올 것이고 손기술이 좋은 사람과 만나면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이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정리해보면 이 정심, 나의 발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 상품이 되고 그 상품을 문화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불분명하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남들이 상품에서 문화로 만든 그 문화를 가져다가 상품화시켜요. 그래서 짝퉁을 만들어내는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싱킹의 과정은 굿즈가 탄생되고 그렇지 않은 과정은 프로덕트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따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종은 공감을 넘어서 휴례 과정까지를 요구했다. 세상이 바뀐 것은 기호는 실체가 됐고 실체는 아바타로 변해버린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합니다. 이 중에 사람이 아바타가 된 첫 번째 케이스가 등장해버렸어요. 아자황이라는 분이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많은 생각을 합니다. 뚜렷이 드는 생각은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치 창출의 방법이 뒤집혀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 창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이 세상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영역이 기계의 영역에 포위되어버렸어요. 이 영역을 뚫고 나가서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 정리해보면 이러한 변화들,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뀐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혁명은 의식주의 순환 과정 속에서 탄생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의 문제에 집중된 혁명의 시대예요.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세종의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였고 지금의 시대는 그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선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15세기 세종시대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주, 다르지만 같은, 근원적으로 같은 그 시대를 살았던
세종의 생각법과 오늘의 생각법을 연결해야 하는, 인문과학적 사유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 옛 선조의 생각을 오늘날 빌려와야 하는, 그래서 세종을 오늘날 우리들의 곁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세종의 생각법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민과 애민이라는 세종의 사상을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겠죠. 여민과 애민은 이 휴례 사상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전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된 사상들이죠. 그래서 세종은 이렇게 했어요. 백성을 향할 때는 온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라.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는 방법으로서 여민과 애민의 방법을 신하들에게 알려주고서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민의 실천 방법은 무애민지외라는 말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신하, 주로 수령들에게는 이 애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거든, 수령의 직책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해도에 가면 각 고을에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진대하여 구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유리하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제주도에 가면 어떻게 하고, 경기도에 가면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제의기간 내내 수령들에게 하는 말을 종합해 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 휴리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유라고, 구유라고, 긍유라고, 무유래라 라고. 그래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나누고, 백성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형벌을 삼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라. 그 결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해라.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그 휴를 하는 방법으로 여민하라는 걸 알려줘요. 이 여민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 여민가이라고 하죠. 의심난다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여민이었을까? 여민한다는 것은 내가 세종이 어떤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너도 보지 않았어? 그죠? 대답을 하겠죠. 아, 전 못 본 것 같은데요. 또는 아, 저도 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걸 듣고 나서 본인이 본 것을 설명합니다. 쭉.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이래요.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아는 걸 거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이렇게 풀어줘요. 연결된 직관적 사고가 분절된 지성적 사고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한 다음에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여민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민의 과정을 통해서 세종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세종은 생각을 도둑질을 해오기를 원했어요. 이 절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저게 도둑질할 절자예요. 저 도둑질할 절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쌀벌레가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쌀을 부으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먹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쌀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쌀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할 절자는 이것을 도둑에게 비유해 보면 내가 도둑질할 물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물건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오늘도 와보고 내일도 와보고
주인이 몇 시간에 한 번씩 자리를 비우는지도 보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치밀하게 생각해서 훔쳐가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할 절자에 담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과 똑같다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보고 그것에 변화시켜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정초가 극히 생각하건대 하고 쫙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신하들이 극히 생각하건대 라고 얘기하는 것의 뒤를 보면 극히 생각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세종은 그 도둑질할 절자, 극히 생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민의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의 철학을 전달했던 방법을 좀 종합해보면 이래요. 과제를 맡길 때는 도둑질하도록 생각하게 했고, 전류하게 했고, 본인과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날 때는 이유를 알려주었고, 어떤 임무를 맡길 때는 가까이에서 인견해서 말했고, 의심날 때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과 맞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와 같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와 팩트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조금 무식한 겁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팩트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팩트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좀 덜하고 그 팩트와 팩트 사이, 그 사이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생각법을 통해서 세종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사람들의 삶의 품과 격을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철학에 대한 공감은 굿즈를 만들고 굿즈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하면 이 문장 아닐까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